저 누구야? 저 누구야? 안녕하세요. 우리 아는 사람 아니죠? 나도. 어깨가 왜 이래? 아이스하키 선수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아니, 콜라구나. 안녕하세요. 진짜 뭐야? 다 뭐야? 아니, 저 오늘이 캐나다 컨셉이잖아. 캐나다 컨셉이잖아. 뭐예요? 어? 캐나다 사람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빨강 머리 애인이더라고. 지붕께 안 빼빼 나른 빨강 머리 애인. 예쁘지 않지만 미쳤답니다. 아, 귀여워. 빨강 머리 애인. 나는 다이애나. 오! 애인 친구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 애인이랑 다이애나. And I, and I. 너는 뭐야? 뭐예요? 뭐야? 나는 그냥 딱 보면 산타? 캐나다 같지 않아? 응? 갑자기? 캐나다 같지 않아? 캐나다에서 옷 사왔어? 뭐야? 그렇지 않아? 뭐야 이거 근데? 저는 이제 캐나다의 상징. 아이스하키. 너 근데 이따 밥 먹을 수 있겠어? 어? 밥 먹을 수 있겠냐고. 야, 너가 오늘 부담당해라. 부담당. 영미 안 온다. 영미 안 와. 아, 경치 죽인다. 아, 쟤 온다. 어? 아, 쟤 똥똥 집어 온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 뭐지? 아무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캐나다 뭐해 근데 나? 예. 네. 캐나다 하면 곰이 그렇게 많이 출몰하잖아. 곰하면 러시아 아니에요? 아니야, 캐나다였어. 응? 응. 캐나다에 있던 곰이 네. 러시아로 갔던 거야 이제. 어떻게 가요? 더우니까 이제 러시아 이제 바람 쐬러 가는 거지. 바람 쐬러 어떻게 가?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원래 요가 매트 가고 가는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